이명박이를 칼탕쳐 죽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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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서도 통과해서 박아보니 이 가슴이 막 후련해집니다. 정말 복수 일념으로 망장약된 우리들이 한결같은 순정을 대변한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명방위는 물론이고 저 지새끼 무리들과 그놈들이 서구를 불이 번쩍나게 답사게 버릴 행동서서는 벌써 이미 전에 조직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군이 불맛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저 지명박이 무리들은 몸소리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멋된 송아지 옹집도 뿔난다고 나서부터 천하에 멋된 짓만 걸러하는 이명박 지새끼 무리들에게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진짜 총대 맛을 보여줄 때는 왔습니다. 나도 특별작전행동서서 송원이 돼서 지명박의 모가지를 따오는 송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일단 송전이 개시되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도 가정스러운 쥐새끼 무리들을 얼마든지 남해 바닷가에 수장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가 가지 봄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못없이 까불어대던 지명박이 욕스러운 쥐상통이 저렇게 벌둥지가 되는 것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소탕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강곡한 유언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수건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기업도 단숨에 송치하고야 말 것입니다.